안녕하십니까, 쿨엔조이 회원 여러분. 쿨엔조이 지름 김현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동영상 리뷰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에이수스사에서 출시하는 좀 특이한 모니터입니다. 바야흐로 4K 야동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옥보단 4K.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영상도 이제 광활한 시대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에이수스사 요즘 뭐 핫하죠. 모니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회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이수스사에서 최신 4K 모니터가 되겠고요. 제품은 모델명은 프로아트 PA328Q가 되겠습니다. 뭐 이전 모델도 있을 거예요. PQ31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32인치의 QR, UHD, 3840의 2160 해상도를 가지는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조금 더 색상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HDMI 2.0, 이제 뭐 디스플레이 포트는 3840, 2160, UHD에 60Hz가 되는데 HDMI로는 아직까지 안 됐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PA328Q 같은 경우는 HDMI 2.0, 지포스 9 시리즈에도 이제 적용이 됐죠. HDMI 2.0이. 그거를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60Hz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이 모니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일단 그 UHD 전문가용 모니터인데, 뭐, 10비트 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감막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뭐 전문가들이 이제 바라는 것들을 저희가 뭐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세한 건 쿨엔조이 리뷰를 통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전문가용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가 뭐 이제 뭐 엘리베이션, 틸트,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진짜 쌉니다. 오줌을 쌀 정도로 좋다고요. 팬티를 갈아입을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좋아요. 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뭐 밑쪽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리고 후면부를 제 사진을 통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또 근데 또 아주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되어 있습니다. 뭐 사양 같은 경우에는 뭐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840, 2160, 32인치 UHD 가 되겠고요. 그리고 HDMI 1.4 2개, 그리고 HDMI 2.0 1개, 디스플레이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DP, 이렇게 다양한 그 출력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sRGB 100%, 뭐 아도비 RGB는 뭐 한 70몇% 정도 되는데 한 76%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문가용을 이제 표방해서 슬로건을 그렇게 해서 출시하는 모델인데 좀 높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뭐 그런 아쉬움이고요. 그 외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뭐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쿨엔조이 쪽에서도 뭐 아도비 RGB 100% 측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막값 정확하게 그렇게 충족을 해주고 있고, 이 정도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양 뭐 기준치 역대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A조 모델과 더불어서 그만큼 디스플레이 품질이 매우 우수한 그런 에이수스의 UHD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저 한번 시연을 해보자면 지금 제 시스템 지포스 뭐 9 시리즈 HDMI 2.0으로 지금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디스플레이 포트예요. 3840, 2160, 60Hz가 되고 있다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HDMI로는 30Hz가 한계였어요. 2.0으로는 60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HDMI 1이 2.0이에요. 자. 좋아요. 좋아. 한번 좀 체크해 봅시다. 자!
HDMI 2.0 3840 2160 60Hz. 네, 좋아요. 움직임을 한번 보면, 오, 좋아요. 지금 보이시죠? 부드러운데, 이게 30Hz면 굉장히 더티해요, 움직임이. 그래서, 저 유저들이 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또 30Hz로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 자, 이거를 30Hz로 했을 때는 움직임, 마우스 커서 움직임부터가 달라요. 게임할 때도, 이거 봐요. 조금, 좀 더티해요. 부드럽지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60Hz로 한다면, HDMI 2.0이에요. 예. 자, 좋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게 뭐 지금 동영상 포맷이 거의 다 24Hz에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게임상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지포스 980 한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SLI 하거나 또 차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HDMI 2.0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때 60Hz 뭐 SLI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게임상에서는 확실히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무튼 자세한 것은 쿨앤조이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동영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K 야동을 감상하러 지금 가겠습니다. 예, 땡큐.